이게 또 어, 와, 이 아니 이 음악을 깔지 몰랐네.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우리 그 박신영 형님이 직접 부르셨던 뭔가 예 뭔가 이렇게 춤을 추면 될 것 같은데. 아,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설마 이 노래를. 근데 마침 또 그 포인트에 예, 들어오셔가지고 혼신을 담은 연기로 감동을 주는 배우에서 삶의 사유를 화폭에 담는 화가로 돌아온 우리 박신영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연애를 합니다. 우리에게 놀란 거 안 보여요? 사망의 종류는 명백한 가설입니다. 시집도 안 간 것이 자식은 무슨 자식이고 없는 자식이 무슨 대학을 가고. 아,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예. 어,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그림을 그렸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쓰게 돼서 네네. 나왔습니다. 박신영입니다. 아~ 어, 올해로 데뷔 28년 차 예, 배우시기도 합니다. 뭐 진짜 파리의 연인. 이게 최고 시청률이 57.6%입니다. 야. 노란 여자, 내가 연애하고 싶고 내가 좋아한다고 알아듣겠어? 아니 그럼 뭐 놓고 다녀 편하게. 아, 싫어. 잊어버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다니는데 뭐. 애기야 가자. 아 저요? 애기야 가자. 하여튼 뭐 전국이 난리였어요. 아 진짜. 예. 애기야 열풍이었죠. 애기야 열풍이죠. 예. 예. 가는 데마다 그거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도 그래요. 예. 예. 처음에 이 대사, 이 대본을 받으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성인인데 애기야라고 예. 호칭을 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 네. 어색했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걸 간지러워서 어떻게 한단 말이지? 어. 이거 과연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제정신으로 보겠나 이거? 예, 네, 어유 나 부끄럽죠. 이게 이제 그 사실 당시에 야 김웅숙 작가님이 이 작품을 쓰셨군요. 그때 처음이셨죠? 아 맞네 맞네요. 아, 야 지금 어떻게 보면 김웅숙 작가님 하면 돼. 이 당시에 신인 작가셨대요 김웅숙 작가님이. 야 이거 기억나네요.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해? 난리 났어. 왜 말을 못해? 뭐 다 붙어, 네. 다 갖다 붙어서 왜 말을 못했죠? 참아도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으래?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뭐 말 그대로 신드롬일 정도의 정말 인기였죠. 예. 아니 정말. 박신양 씨의 소품 하나하나가 다 인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 이렇게 굵게 맸던 넥타이. 형 때문에 넥타이 많이 샀어요. 저 아, 지금. 예. 그 당시 안경태. 안경태. 네. 예. 예. 헤어스타일. 돼지정통. 아, 예. 돼지정통. 야! 기억나시죠? 아, 너무 오랜만이네요, 돼지정통. 얘기야, 같이 가. 다들 사줄게, 같이 놀자. 애기야! 다른 그 작품들만큼 어려웠고요. 예. 초반에 프랑스 촬영 때 이미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아... 한국에 와서 바로 수술을 하고 어, 모두 뭐, 그 끝까지 찍었는데요. 아... 어, CG를 못해서 어, 목발을 짓고 처음부터 끝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군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네. 제가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들은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나는 그냥 와가지고 대충 하는 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 그런 생각을 하지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검정 옷을 입은 스태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지만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일을 하는 건 여기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아, 맞습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네. 저 너머에 네. 저 너머에 어떤 분들하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앞에만 본다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좀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것과 관계없이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진심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가급적 어떤 시간에 어떻게 내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자. 그리고 그게 전달된다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네. 연기든지 그게 그림이든지. 들으면 들을수록 또 이게 궁금해요. 이게 또 이게 또 네. 박신양 씨의 생각을 듣는 거잖아요.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이 사건의 부검은 끝났습니다. 증거로 사인을 밝혀내는 게 부검이고 부검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 그 김은희 작가님이 이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인은 이제 신인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려도 많았고. 법의학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또 다루는 드라마라 이게 이제 그 처음에는 편성에 좀 난항을 겪었다. 근데 이제 박신양 씨가 예, 출연한다고 해서 이게 편성을 받았다. 실제로 이 사인 준비할 때 진짜 법의학자처럼 이렇게 좀 사셨다고 그래요. 아, 예. 제가 영화나 드라마 할 때 사전 준비를 좀 오랫동안 하는 편인데요. 법의학자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주로 눈에 보이기에는 시체 해부죠. 아무리 직업이더라도 시체 해부를 평생 동안 하면서 사는 게 뭐지? 무슨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예, 법의학자분 하시는 일상적으로 하시는 일에 참관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날 가서 시체 6구의 해부를 이제 눈앞에서 지켜보고 이 드라마를 했기 때문에 참관 자격을 그나마 비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가능했던 일인데요. 거기에는 정말 처참한 사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임신을 한 어떤 여자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장에서 머리가 깨져서 오신 분도 있었고 근데 한 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매일 그렇죠. 한 달 넘게 두 달 예, 계속 보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부산에 가면은 현장 거만이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미국처럼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법의학자분이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를 가서 취재를 해야 되겠다. 가서 참관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죽은 모습, 죽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죠. 와, 이게 이 당시에 그 A4 용지 160장에 달하는 일지를 예, 작성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거를 작가님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거죠. 야, 이게 사전 준비를 아무리 철저하게 하신다고 그래도 그 법의학자분들과 두 달여를 그 이상의 또 시간들을 함께 보내신다라는 게 참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일 궁금한 건 그분들이 그거를 무슨 마음으로 하실까? 예. 그 직업을 가졌다고 모두 똑같지 않죠. 그걸 대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시고 디테일도 다르시고 전화 받는 모습, 식사하시는 모습도 다르고 쉬는 모습도 다르고 뒤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도 다르고 그래야지만 그 사람과 그 얘기가 믿어질 테니까 그분들 인터뷰하면서 나눴던 얘기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요. 함께 겪었습니다. 저 사금융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대사로 만들어져서
대본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주인공 그런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이큐 뭐 그렇다 치고 EQ 조금 되는 애들로 2009년부터는 이제 후배들 위해서 박신양 펀 장학회. 네. 여기에 이경 씨가 요 장학회 출신이에요? 이경 씨가? 네네 맞습니다. 어. 연극영화학과가 있는 많은 학교에서 지원들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었죠. 아, 그럼 수업도 해주시고? 우리는 수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같이 만나고 아무 때나 같이 연기 얘기 나누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좀 그림 요즘 뭐 10년 동안 그림하고 뭐 이렇게 책도 쓰시고 바쁜 일상을 좀 보내긴 했습니다만 특별히 취미라는 게 좀 따로 좀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네. 예전에는 스키도 타고 등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스하키도 했었고. 아 맞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체 안 하고 그림만 그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네. 그림을 그리던 시기에 좀 건강도 조금 약간 안 좋으셨다고요? 아, 네.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아, 네. 네. 처음에는 저도 들었을 때는 아, 뭐 그거 정신력으로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심각해지니까 하루에 30분을 서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영영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몸이 참 유한하고 별거 아니고 허술하다. 허술한 것 같다 그 생각도 했습니다. 아, 지금 그래도 이제 건강을 회복하신 거죠? 예,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참 정말 이게 좀 뭔가 박신양 씨의 인생의 그림이 뭔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연기를 해오면서는 사실을 제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죠. 왜냐하면 영화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캐릭터로서 얘기를 해주길 바라니까요. 내가 연애하고 싶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과 느낌을 얘기할 수 없는 채로 살았죠.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작가는 무조건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저다운 일은 저답게 생각하는 일이겠다. 네, 이제 나의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네네 맞습니다. 되게 또 진짜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네. 긴 얘기를 한 건 사실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네, 네. 뭐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살짝 뵌 적은 있습니다만 네. 근데 아, 또 한편으로는 진짜 멋있다. 네. 네. 본인의 생각을 본인 뜻대로 이렇게 펼친다라는 것도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좋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멋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네. 내가 생각하는 사람스러워지기 위해서 다른 분들도 그렇듯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 마지막 작품이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작품으로 언젠가 또 박신양 씨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 네 보통 어디 가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몇 번 생각하다가 아 그냥 있는 대로 대답하자. 그림을 그려서 지금 충분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팬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셨다고 그래요. 작품 100개 할 거다. 예, 이래서 좀 그 팬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좀 원성이 좀 자자하다 그래요. 네,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또 팬 여러분 아 그러니까 뭐 계속 그 감독님들 다녀가시고 있고요. 아. 전시회 보러 그다음에 언젠가는 미술을 소재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면 정말 재밌겠다 하는 생각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러면 좀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팬 여러분들께요. 저는 지금 그동안 그려왔던 그림들을 가지고 이제 저도 설레는 첫 번째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영화의 기회, 드라마의 기회, 배역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다음에 저도 만들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로 다시 만나 뵙게 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 마디 이상 되는 진지한 얘기를 우리가 흔히 나누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두 마디 안에 결론 나지 않으면 긴 얘기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모든 얘기가 두 마디 안에 끝나겠습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들은 좀 더 본질적인 그런 얘기들, 희망에 대한 확신, 사람에 대한 기대,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그림을 통해서, 제 연기를 통해서 누가 들어주는 것 같은 위로, 위안을 받게 된다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